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원불교 교도들의 기도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교구 목동교당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교구 목동교당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두고 이료 정례법회에 모인 제가 출가 교도들은 청정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입정 후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했습니다. 이어 설명 기도를 통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후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는 최근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원불교 교도들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고, 잔잔한 음악과 다양한 자료사진을 제공하며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겠지만, 수없이 많은 경계를 빠르게 스쳐가며 마음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잠시 마음을 멈추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공부 국가대표가 되자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기록을 단축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마음 공부 국가대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마음을 멈추려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교도들은 지난주 개최된 목동교당 교의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처음 교당에 발걸음을 한 신입 교도의 인사말을 들었고 산회가를 부르며 법회를 마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원불교 교도들은 우리의 전통이 담긴 이런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번 올림픽이 갖는 평화의 의미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교도들 가운데에서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원일 음악 감독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의 음악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음악을 맡은 부분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이고요. 이렇게 개폐막식의 음악 감독이 총네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병우 감독, 양방원 씨, 그리고 홍동기 감독 이렇게 네 명이 개폐막식의 음악을 나누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원일 감독님이 선보인 우리의 소리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국악을 소개해야겠다고 연출하셨을까요? 이게 전 세계 약 10억 정도 인구가 이제 이 개막식을 TV로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잘 소개됐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음악 작곡을 했고요. 그런데 특히 그것이 그냥 전통적인 것이 재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은 평창이라는 말처럼 번영과 평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대한민국에서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오래된 소리, 전통음악의 소리들을 현대적인 미래의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원일 감독님은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의 주제곡인 개벽을 작곡하고 음악 감독으로서 백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도 음악으로 원불교의 이런 세계를 표현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회식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게 이제 패션 커넥티드라는 게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온 인류가 하나의 열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번 개막식 여러 가지 문화 공연들의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장구로 이루어진 태극
퍼포먼스가 있는데 하모니 오브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장면에 장구들만을 가지고 그 한국적이지만 이것이 완전 역동적인 다이나미즘을 표현해서 궁극적으로는 음양 기운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인간의 어떤 퓨처 게이트라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이병호 감독님이 하신 장면인데 그 부분은 인간의 그 미래로 열리는 창을 인간의 영성과 빛, 온 우주로 연결되는 그런 빛, 그것이 하나의 큰 원이 되기도 하고 우주로 연결되기도 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고 인류가 앞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런 음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곡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문화예술인이라면 한 번쯤은 참여하고 싶은 종합예술의 완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일 음악감독님이 예술가로서 개막식과 폐회식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문화적인 브랜드 그런 역량을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들을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적인 소리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컨버전스가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음악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옛것과 지금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섞이면서 그것이 현대적인 미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작곡이나 음향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좀 해왔다고 할 수 있죠. 개막식을 통해 국악이 미래의 음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 많은 분들이 폐막식에는 어떤 음악과 장면들이 펼쳐질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폐막식의 음악과 장면들을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막식은 어떻게 보면은 긴장도가 좀 높죠. 아직 어떤 것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근데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림픽에 다 성공적인 개최가 된 이후에 모든 전 세계인들이 축제적인 마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라서 개막식보다는 훨씬 좀 즐겁고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판소리와 뭐 검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롭게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아마 개막식에 이어서 폐막식까지를 보게 되면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전통이 전통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는 음악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점들을 아마 유감없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며 대종사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원일 감독이 음악가로 참여했다는 것을 많은 교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끝까지 원만한 공연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환경연대가 원기 102년을 돌아보며 올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총회를 하이원 빌리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는 지난해 회원 600명 가입 목표 달성을 축하하며 생명과 평화, 탈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원불교 환경연대는 매주 월요일 생명, 평화, 탈핵 순례를 이어왔고 탈핵 원년을 선언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펼쳐왔으며 지구 살리는 천지 보훈 활동, 어린잎 에코캠프, 탈핵 1인 시위를 시행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에너지 이슈에서 끊임없이 행동해왔습니다. 더불어 원불교 환경연대는 평화의 친구들, 원불교 인권위원회 등의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올해 원기 103년 초록을 팔자라는 주제로 원불교 환경연대는 전국을 누비며 환경 교육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40개 교단과 기관이 참여하는 천지보훈법회를 열고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원불교 절전운동 천지보훈 초록교당을 선정하며 각 교당의 에너지 자린고비를 발굴하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점점 위험해지는 노후원전, 핵 재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장 탈핵 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생명평화 탈핵순례를 계속하며 원불교 탈핵운동사를 발간하겠다고 원불교 환경연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작곡가 레준의 천지보은 에너지 노래 자연이 함께 만들어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방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분당지구가 단장 중앙훈련을 개최했습니다. 분당교당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11개 교당 110명의 단장 중앙이 참여했습니다. 분당지구 단장 중앙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화단이 되자는 주제 아래 상시일기와 감사일기 작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실생활에서 공부심을 챙기는 요령을 배우고 단원들과 함께 진급해가는 공부법을 연마했습니다. 영산선학대학교의 50회 학위수여식이 2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영산선학대학교 본관 1층 대법당에서 거행됩니다.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의 64회 학위수여식이 2월 20일 오후 12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층 소법당에서 거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